또 지난 14일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정부 집회 참여 문자를 보내며 학생과의 통화에서 성렬이 때려잡고 김건희 감옥 보내자는 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2020년 총선 때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2심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즉시 격리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보자님께 그 교육 현장의 그 정치 오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조금 묻겠습니다. 3년 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반일 교육을 강요한다고 학생들이 폭로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정부 집회 참여 문자를 보내며 학생과의 통화에서 성렬이 때려잡고 김건희 감옥 보내자는 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2020년 총선 때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2심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즉시 격리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아니고 교육의 책임을 망각한 반교육적 행태라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좀 병들게 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성과 확증 편향에 갇힌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주관을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려 하면 저는 교육 현장은 정치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증오와 배제 지금 적과 동지만 남아있는 이런 정치판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치판에서 저는 이런 부적격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이거를 일관성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사들이 저는 전체 교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저는 파괴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건강한 토론은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토론과 비판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정치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이 오염된 정치로부터 저는 치외법권 지대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기성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충실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세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에 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교육감님들의 의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번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생각을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민교육은 그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부분이고요.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그동안 사실, 많은 또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그 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또 여러 분들과 의논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는 백지 상태라고 봅니다. 네. 이 백지 상태 기성 사회가 교육자들이 어떤 색깔을 집어넣어주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네. 또 자기의 진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그런 이념 예, 또는 기성세대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오도된 어떤 주관 신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런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지고 다시 그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설 때 한국 정치도 저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의 내용을 지금 이 백지 상태의 맑은 아이들한테 기성세대가 막 집어넣어주면 저는 이건 교육계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그런 행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또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또 뭐 학교 현장의 의견, 교육감들 의견 다 모아서 네. 한번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우리 학교 현장이 좀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저는 그것이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소통해서 정말 새로운 좋은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